조사 결과 짜게 먹는 그룹이 평균 6g 정도 소금을 더 많이 섭취했다. 그렇다면 짜게 먹는 그룹과 싱겁게 먹는 그룹의 위 상태는 어떨까? 먼저 싱겁게 먹는 그룹의 위를 검사했다. 양쪽 모두 내시경 검사에서는 심각한 질환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짜게 먹는 그룹에서 위염 증상이 더 많이 나타났다. 밀양성 위염이 있죠. 위 점막이 궤양처럼 아니지만 깔린 거죠. 마찬가지고. 좀 짜게 먹는 환자들분에 있어서는 좀 일반적인 위염 중에서 위염도 뭐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홍반성 위염 또는 밀환성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전체로 그러니까 위염의 그런 빈도가 조금 높았습니다. 그리고 싱겁게 먹는 사람들 중에서는 또 비교적 정상인 사람들이 비교적 또 많았고요. 짜게 먹는 그룹의 조혜림양. 혜림양의 평소 식사 습관을 관찰해보았다. 식사를 할 때마다 식탁에 항상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것이 있다. 바로 소금통이다. 짠 음식을 좋아하는 탓에 엄마가 해준 음식에 따로 간을 더해 먹는다. 간 된 것 같은데 또 소금 넣어요? 네? 네. 북어국이나 콩나물국은 너무 싱거워서 못 먹어요. 지나치게 짜게 먹는 혜림양의 식습관이 엄마는 염려스럽다. 얘만 유독히 그냥 짜게 먹더라고요. 네, 그것을 제가 좀 건지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계속 그냥 이렇게 놓으면 소금하고 참기름 넣고 자기가 저렇게 찍어 먹는다고요. 혜림양은 혈압 측정에서도 위험군에 속하는 수치가 나왔다. 짜게 먹으니까 얼굴 붓고 네. 또 여드름이 심하게 나고 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이게 심장이 너무 갑자기 뛰고 혜림양의 수축기 혈압은 140. 18살 나이에 비해 매우 높았다. 혈압 수치가 높은 신한영 씨 역시 짜게 먹는 그룹의 참가자다. 네, 다른 사람 양보다 더 넣어야 네. 마이 저희 내 간이 맞으니까 맛있는 거고 네. 참 맛이 없어요. 네. 신한영 씨의 혈압은 190에 120으로 정상 혈압을 훨씬 초과했다. 검사 결과 짜게 먹는 그룹의 혈압은 평균 160에 97로 정상치를 웃도는 반면에 싱겁게 먹는 그룹은 정상 범위였다. 160 정도가 되면 이제 중등도로 넘어가는 바로 전 단계 또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60 정도라면 이런 성인에 있어서는 혈압 조절을 또 앞으로 계속 해야 되고 그게 동맥경화증 발생의 위험도로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짠 음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또 하나의 이유 바로 외식 문화다. 손님이 많이 찾는 소문난 식당을 중심으로 소금 함량을 조사해보았다. 염도계를 통해 측정한 된장찌개의 염도는 2.5%. 이것을 소금량으로 계산하면 5g 정도다. 다양한 반찬과 함께 외식으로 주로 먹게 되는 부대찌개의 경우 1인분에 3.6g의 소금이 들어간다. 김치찌개에는 소금 함량이 4.1g. 반찬 없이 찌개만 먹어도 거의 하루 소금 섭취 권장량 5g에 가깝다. 흔히 먹는 외식 보쌈의 소금 함량은 6.5g. 칼국수의 소금 함량은 4.7g. 함박 스테이크가 4.6g. 이처럼 외식 음식의 염도가 전반적으로 높았다. 그렇다면 가공식품의 소금 함량은 어떨까? 컵라면은 6g을 넘었고 즉석 짜장에는 3.3g의 소금이 들어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인들이 생각을 해서 좀 싱겁게 제품을 만들었더니 팔리지 않더라. 이미 소비자들이 짠맛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원하니까 나는 그대로 짠 게 가공식품을 만들겠다. 그래서 계속해서 짠 가공식품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짜고 자극적인 맛을 원하는 이들을 위해서 가공식품은 엄청난 양의 소금을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소금은 덜 먹으며 맛은 최고로 즐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세계적인 장수촌 일본의 오키나와. 이 지역 사람들의 장수 비결 중 하나는 바로 저염식이다. 이런 오키나와 사람들의 기호에 맞게 식료품점 어디에서나 저염 간장, 저염 된장 같은 염도를 낮춘 제품들을 손쉽게 볼 수 있다. 10년째 오키나와에 살고 있는 후쿠시마 씨. 그가 이곳에 이사 온 것은 건강 때문이다. 그의 부인은 심각한 고혈압 환자였던 남편 때문에 무엇보다도 음식에 신경을 쓴다. 모든 음식의 간은 반드시 저염 소금으로 하고 사용량도 극히 제한하고 있다. 남편의 혈압이 언제 다시 오를지 모르기 때문이다. 멋있지? 후쿠시마 씨의 건강이 나빠진 데는 평소 짠 것을 좋아하는 식습관이 특히 문제였다. 저는 원래 짠 것을 좋아했는데 고혈압 때문에 의사한테 음식을 조심해라, 특히 소금을 줄이라는 주의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오키나와로 이사 와서 미네랄 성분이 풍부한 소금이 몸에 좋다고 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염 소금을 먹기 시작하면서 소금의 양을 많이 줄일 수 있었다. 현재 후쿠시마 씨는 정상 혈압을 유지하고 있다. 저염 소금의 사용과 저염식을 지킴으로써 잃었던 맛과 건강을 되찾았다. WHO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하루 소금 섭취 권장량은 5g입니다. 하지만 한국인의 경우 그 4배에 가까운 소금을 섭취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음식 맛은 제대로 내면서 소금은 조금 덜 쓸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가 보통 음식을 만들 때 미리 소금을 넣어서 간을 합니다. 이 삼치구이 역시 소금을 먼저 뿌려서 간이 배게 한 후에 물에 씻어서 굽게 되죠. 하지만 삼치를 그냥 구워서 간장 소스를 찍어 먹으면 어떨까요? 맛은 크게 뒤지지 않으면서 소금의 양은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원리는 다른 음식에도 응용이 됩니다. 이 시금치 같은 나물류 역시 미리 간을 해서 무치는 것보다는 그대로 데쳐서 소스를 찍어 먹으면 소금 양이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외에 소금을 줄일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 가지 식재료의 향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요즘 요리에 이 허브를 이용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이 허브를 비롯해서 우리가 많이 먹는 쑥갓이나 피망, 호박 역시 모두 향이 강한 채소들이죠. 우리가 소금을 많이 넣는 이유는 바로 맛 때문인데요. 이런 채소들을 넣으면 그 향 자체가 음식 맛을 좋게 해주기 때문에 소금을 좀 적게 넣어도 훌륭한 음식 맛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쑥갓 향이 우러나면서 맛이 아주 좋네요. 연말이 되면서 모임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왕이면 푸짐하게 즐기자고 해서 이런 고깃집을 찾고 계실 텐데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당 육류 섭취량이 1969년 한 달 평균 198g에서 10년 후에는 780g, 그리고 89년에는 1,359g, 그리고 2001년에는 2,751g으로 늘어났습니다. 2,751g이면 4근 반, 30여 년 사이에 육류 섭취량이 거의 14배 가까이 증가를 한 셈이죠.
하지만 그와 함께 우리는 엄청난 전쟁을 치르게 됐습니다.